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일회용품인데요. 일회용품은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들이에요. 컵, 빨대, 그리고 접시. 이렇게 세 가지 물건으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개구리와 토끼를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바로 배워볼까요? 오늘의 준비물은 일회용 컵 2개와 종이, 가위, 그리고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그냥 테이프도 좋아요. 먼저 토끼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토끼를 그려볼 거예요. 얼굴을 그리고 그다음 귀를 그려서 오려서 붙일 거예요. 팔도요. 먼저 그럼 얼굴을 그려서 칠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해볼게요. 사인펜으로 칠하고 있는데요.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칠해도 됩니다. 얼굴이 칠해졌네요. 그다음 눈을 이렇게 종이에 선생님이 그려서 이렇게 오려두었어요. 이 눈을 오렸으면 뒤집어서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양면 테이프를 살짝 뜯어서 눈의 크기만큼만 작게 오려주세요. 이렇게요. 눈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겹을 이렇게 떼어주면 끈적끈적해요. 이 부분으로 붙이면 됩니다. 나머지 한쪽도 테이프를 붙이고 한 겹을 떼어주세요.
얼굴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코와 입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얼굴을 그려주었어요. 그 다음은 위에 귀와 손을 그려볼게요. 손도 두 개를 그려볼게요. 다음에 오려주세요. 귀를 이렇게 붙여볼게요. 뒤집어서 양면 테이프를 작게 오려서 귀 아랫부분에만 이렇게 다가 빼보세요.
떼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쉬워진답니다.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다음 손도 붙여보도록 할게요. 얼굴 옆쪽에 이렇게 붙여주고 살짝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그러면 팔도 움직이고 귀도 움직일 수 있어요. 토끼는 완성되었어요. 그 다음 개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개구리는 처음에 크레파스로 칠해 보도록 할 거예요. 초록색 크레파스로 이 종이컵 전부를 칠해 볼게요. 살짝 눕혀서 칠하니까 금방 칠해져요. 여기도 칠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칠해보았어요. 그 다음 눈을 여기에다가 붙여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을 그려서
오려주세요. 오릴 때 눈 밑에 부분을 네모 모양으로 살짝 더 오려주고 이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떼어서 여기에다가 붙여줄게요. 양면 테이프가 잘 안 붙으면 테이프로 붙여주어도 됩니다. 테이프로도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눈을 붙여주었어요. 다음은 팔을 이런 모양으로 두 개 그려서 오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혀도 이렇게 그려보세요. 오릴 때 여기 위에 흰 부분을 좀 남겨두고 오려주세요. 마찬가지로 끝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떼어주세요.
그리고 눈 옆쪽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다음 살짝 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개구리 입을 이쪽에 붙일 건데요. 살짝 이렇게 접어서 테이프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그럼 메롱 하고 있는 개구리가 완성됐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끼와 개구리를 만들어서 함께 놀아보세요. 다 완성됐어요.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이렇게 토끼와 개구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종이를 오리고 붙이고 색칠하는 게 어렵다고요. 하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한 대로 똑같이 안 해도 되고요. 색칠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이렇게 일회용품으로 수업을 해볼 거랍니다.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